계기는요, 사실은 해외 훈련을 제가 떠나려고 사실 전 경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 경기 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연패를 했고, 제일 생각이 든 게, 사실 저는 언제까지 UFC에서 뛸지를도 모르고, 지금 아니면은 계속 망설이기만 했던 해외 훈련이었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약간 이 열정 있을 때라도 이제 가서 배우고 오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나름 그냥 도전 같은 거였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저는 이 미국 캠프를 선택 한 거는 저는 정말 1도 후회 안 하고요. 정말 저는 지금 미국에 온지두 달이 좀 넘었는데, 전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없는 날이 없었고, 정말 소중했고, 저는 진짜 하루하루 정말 너무 많이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코치님들, 좋은 선수들 속에서 정말 매일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 동기부여 속에서 맨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운도 많이 얻고, 좋은 기운뿐만 아니고, 좋은 코치님들, 좋은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당연히 저는 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멘탈이나, 그리고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사실, 운동도 많이 배우고 느꼈지만, 저는 진짜 인생, 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편한 거를 찾았고, 저는 불편한 상황들을 잘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제 패턴대로 움직여야 되고, 제 바이오 리듬대로 움직여야 되고, 사실 전지훈련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근데 저는 막상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 자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뭐 소통도 걱정했었지만 저는 소통은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면서도 조금씩 느는 모습에 뭐 소통이나 뭐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망설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보고 네, 그거 외에도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코치님들과 좋은 선수들이 정말 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면서 정말 인생도 많이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앞으로 뭐 살아가는 법 그런 거를 그냥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즐기면서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지 약간 이런 것들. 네.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은 뭐 긴장도 많이 안 하고 다른 거에 절대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그냥 제가 실력 발휘가 안된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예, 진 거였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네. 미국 캠프에 와서 좋은 환경, 좋은 코치님들, 좋은 선수들과 많이 이렇게 섞이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코치님들한테 배우면서 많이 성장했고 정말 강한 선수들과 몸을 섞으면서 훈련하면서 진짜 몸도 강해졌고 몸뿐만 아니고 멘탈도 같이 강해지는 시간이었어서 이번 경기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전략적으로도 준비 잘 했어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멋지게 지난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2연패가 지금 두 번째예요. 처음 UFC 데뷔했을 때 2연패 했었고, 지금 2연패 했었고, 처음 2연패 했었을 때 많이 힘들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극복했던 거는 저희 뭐 가족이나 제 옆에 제일 가까이에서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연패라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하고 빠지게 되면은 계속 제가 좀 작아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연패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약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연패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승리에, 약간 제가 멋지게 이겨서 승리하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파트너들은 제가 미국의 킬클리프 FC라는 체육관에서 훈련하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치님들이 저한테 다 도움 주고 옆에서 봐주시고 하나하나 피드백해 주시고. 아, 미국에서는 사실 타격, 레슬링, 주짓수 다 보완했고요. 다 연습했고요. 저는 MMA 선수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타격이 정말 남들보다 앞서고 전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솔직히. 그래서 저는 타격적인 부분에서 저번 경기에서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타격은 물론 뭐 제가 부족한 레슬링, 주짓수 같은 부분은 항상 매일매일 연습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네,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네, 저는 매니지먼트랑도 얘기했는데, 이번 경기 부상 없이 이기면은 저는 한국 대회도 무조건 뛰고 싶다고, 네, 그렇게 우선 말해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그 헨리우프트 코치님이 계셔서, 저는 헨리우프트 코치님한테 전부터 계속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좀 가르침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선택했는데, 그냥 그구 샌포드 체육관이잖아요. 그 체육관에 훌륭한 선수들도 많고 해서, 네, 그 체육관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 비용은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잡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 캠프는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것도 있고, 훈련을 가려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 시합 이겨서 받는 파이터 머니를 다 그냥 쏟아 붓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그냥 안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배우는 게 무조건 있을 거고, 그만큼 성장하면 저는, 예, 돈은 그렇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이게 많이 계셔가지고, 덕분에 네, 지금 그 소중한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챈들러 선수랑은 같이 드릴 연습하고 했지 스파링을 한 적은 없어요. 스파링을 안 하고 같이 이제 헨리 선생님 수업 들을 때 같이 이제 파트너로 연습한 적은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뭐 내려놓고 낮다는 느낌보다는요, 네. 아, 저는 그게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 네네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전지훈련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일 후회하는 게, 저는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혼자 계속 상상을 펼친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전지훈련을 가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게 편하고, 한국에 있는 뭐 음식들, 사람들, 환경이 편하지, 미국에 가면은 저는 제 생활, 이 바이오리듬이나 제 익숙한 것들이 깨지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와서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든지 다 다양하게 겪어봐야지 하는구나. 겪어보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걸 얻고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구나. 그냥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계속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불편한 상황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부딪혀보고,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스스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두달 넘게 겪어보면서, 아, 저는 앞으로 여기서도 계속 캠프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킬클리프 FC 그 체육관이
정말 지금 약간 이제 계속 공사 중인데 약간 PI처럼 만들어져요. 거기에서도 편안히 쉴수 있는 리커버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식단도 이제 제 거기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커버리 할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좋아요. 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뭐 재활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제가 제일 도움 많이 됐던 건그 냉탕이랑 온탕이 있어요. 찬물이랑 뜨거운 물, 거기 이제 그런 리커버리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좋은 환경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은 코치님들, 정말 한분한분다 너무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고 편했고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 정말 따뜻하고 정말 강하고 정말 멋진 선수들도 많았고요. 그 선수들이 저한테 주는 이제 기운이나 그런 동기부여들은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매일 하루하루 동기부여를 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진짜 우스만 선수도 보고, 우스만 선수라도 가볍게 움직여보고, 챈들러 선수라도 움직여보고, 마이클 존슨 선수나, 뭐 제러드 고든? 그런 선수들이랑도 많이 했었고, 그냥 스파링도 했었고, 그냥 우선은 마음이 제일 잘 맞기보다 저를 제일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수는, 지금 생각이 드는 선수는 그 은상 선수라고. 네, 은상이랑 그 사토 선수. 이제 아무래도 같은 에이시안이니까 이제 그런 에이시안 선수를 더 따뜻하게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헬리우드 코치님도 이런 그 에이시안 선수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 형수님이 또그 태국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받습니다. 번지 선수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요. 네, 그리고 챈들러 선수도 되게 차가운데 저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장난도 쳐주고 초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조금 이제 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경기에 대한 질문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상대 트리자노 어떻게 평가하고 경기 흐름 어떻게 될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트리자노 우선은 턱도 강한 것 같고 맷집도 강한 것 같고 되게 터프한 선수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붙었던 약간 에로사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뭔가 한 방이 있고 뭔가 탄력이 있진 않은데 그냥 꾸준히 가는 스타일, 약간 좀비 같은 스타일. 그래서 뭐 저도 진짜 매일매일 정말 힘들게 훈련하면서 정말 체력의 한계도 겪어봤고 시합 생각도 많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들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멋지게 싸워보려고요. 네, 제가 이제 성장한 거를 다좀 이게 좀 실력을 좀잘 네, 발휘해보겠습니다. 배운 거를. 이번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기고 저는 이번에 항상 생각하는 게 이번에 멋지게 이겨서 보너스도 받고 재계약도 잘해서 내년 서울대까지 뛰는 거딱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는 지금 제 옆에 있는 똑똑한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자기 회사 운영하면서 사업하면서 회사원이고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의 맨날 이 스크립트를 짜주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에 그전 이제 SNS가 중요하잖아요. 대중들한테 이제 한국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자친구가 이제 잘 관리해주고 신경 써주는 덕분에 이렇게 잘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엄청 터프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누구 하나 무조건 KO가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더 디펜스가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깁니다. 지금 제가 정말 하루하루 훈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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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저는 하루하루 운동만 하고 운동 생각만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정말 미국에 와서 어느 때보다 저는 하루하루 진짜 훈련에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산것 같고요. 정말 제 노력,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1라운드 KO로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스스로 그렇게 또 자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항상 그냥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까지 저는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싸울 겁니다. 간절함으로만 치면 네. 사실은 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냥 미국의 이런 환경들이나 그런 사람 간의 그런 게 저는 여기가 더 뭔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한국에 진짜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립고 사람이 너무 그립고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익숙한 환경도 그립고 그거 말고는 저는 진짜 미국은 정말 운동만 하기 너무 좋고 네 진짜 제가 원할 때 그냥 운동하고 밖에서 뛰고 태닝도 하고 그냥 이런 운동만 하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정말 미국에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 큰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는 진짜 지금까지 하루하루 훈련하고 훈련 생각만 하면서 산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만큼 이번 경기도 꼭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 응원해주시는 정말 많은 모든 분들 정말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잊지 않고 그 감사함을 또 가지고 경기 멋지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